2021년도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관련 온라인 설명 자료입니다. 마이스터넷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선정 계획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개요입니다. 선정 인원은 100명 이내이며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선정 계획 인원의 3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 목요일부터 4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내방 또는 우편 등기로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는 별첨 2에 안내되고 있으며 접수하기 편한 지사로 방문 또는 등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직종은 37개 분야 97개 직종이며 별첨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은 잠시 후 서식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 및 추천 제한자입니다. 자격 요건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 중 종사기업 대표나 업종별 지역별 사업주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신청 제한자는 사무행정직, 교육훈련직, 연구직 등 생산 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이며 정부 포상 업무 지침 및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추천 제한자이신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기간 및 접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기간은 신청인이 기업체의 근로자일 경우는 현재 종사 중인 소속 업체의 대표자, 신청인이 기업체의 대표자일 경우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 단체장이고 접수 기간은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입니다. 우대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검토는 5월 중에 일어나고 있고요.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검토 결과 만점에 70% 이상 득점자 중 직종별 고득점자 3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고요. 면접 심사는 7월에서 8월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접은 2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면접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숙련기술 장려 심사위원회는 8월에 진행되며 서류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면접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업 규모, 직종별 선정 인원을 고려하여 최종 심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는 고용노동부의 추천 제한자 조회 후 적격자만 우수숙련기술자로 최종 확정합니다. 추진 일정 및 행정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별점 1에 안내되고 있고요. 접수기간 연락처는 별점 2와 같습니다.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분야 및 직무 내용은 별점 3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첨 4 2021년도 우수숙련기술자 신청인 구비 서류 목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수숙련기술자의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부터 별지 20호 서식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필수 서류는 1호 서식부터 8호 서식까지이고 9호 서식부터 20호 서식까지는 선택사항입니다. 해당 실적이 있을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상기 구비 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하되 서식 첨부물 증빙 순으로 정리하고 내용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견출지 등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숙련기술자 신청 서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신청 서류는 무선 재본하고 표지는 A4 백상지로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는 단면 또는 양면도 가능하나 200페이지로 작성하셔야 하고 세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0페이지를 초과하실 경우에는 저희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적 및 논문에 한하여 신청 서류에는 표지, 저자, 중요 부분 등을 5페이지 이내로 요약 발췌해서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반드시 PDF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SB는 한 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4월 21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신청서류의 하나에 유효하므로 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의 서류 보안 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접수 기간 내에 서류 보안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직인이 누락된 등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에 결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산정 기준은 우수숙련 기술자 선정 공고일인 3월 25일 기준으로 신청 관련 직종에 7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이 별첨 3에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서류의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구비 서류는 반드시 규정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추천서와 경력 증빙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은 서약서입니다.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양식이며 신청 직종,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등을 기재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별지 2호 서식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입니다. 제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필수 사항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고요. 제2번째 제3자 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미동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은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신청서입니다.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이고요. 종사기간은 신청 분야 및 직종의 생산 업무에 종사한 전체 근무 기간을 기재하여 주시고요. 교육 및 훈련 업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란에는 최상위 등급 자격 하나만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기능경기 입상 경력란에도 최상위 입상 경력만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특기사항란에는 기술 공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하단에 첨부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구비 서류로 대체되므로 별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지 4호 서식은 우수숙련기술자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역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이고요. 종사기간은 신청 분야 및 직종의 생산 업무에 종사한 전체 근무를 기재해 주시고 추천 사유란에는 우수숙련기술자로 추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또는 배경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자는 신청인이 기업체 근로자일 경우는 현재 소속업체 대표자고 신청인이 기업체 대표자일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 단체장이 추천자가 됩니다. 예시와 인정 불가 사례가 표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고 추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에는 반드시 추천 일자와 추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천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인 3월 25일 이후 발급받으신 것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별지 5호 서식은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역시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하는 서류이고요. 면접 심사 및 숙련기술 장려 심사위원회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부분의 대기업, 중소기업은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소속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공적 사항은 기술적 공적 내용을 2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멸치 제6호 서식은 보유기술설명서입니다. 보유기술설명서 역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양식이며 이 보유기술설명서 또한 면접심사 및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은 경력총괄표입니다. 경력총괄표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이며 신청 직종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한 총 경력에 대하여 근무기관별로 재직기간, 소속, 직위, 담당 업무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근무한 기관별 경력 증명서 또는 해산, 경력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확인된 경력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경력사항은 최소 요건인 7년 이상을 충족하면 경력사항에 관해서 계량적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년이 초과되는 경력을 증빙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은 경력증명서 양식입니다. 경력증명서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근무한 기업체별로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경력 재직 증명서의 부침 서류로는 아래의 선부가 첨부되어야 하며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도 2021년도 공고일인 3월 25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을, 신청인이 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중 한 개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별지 9호 서식과 별지 10호 서식은 근무했던 사업체가 해산, 폐업 등으로 경력 증명서 발급 기간이 없는 경우 활용하시는 양식입니다. 별지 제 9호 서식은 신청인이 등기 임원 또는 사업주인 경우에 작성하시는 양식으로 이 경우에도 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업체별로 각각 작성해 주셔야 하고 첨부 서류는 세무서 발행, 휴업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폐업 업무 폐업 업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줘야 되며 미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10호 서식은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에 작성하시는 양식으로 이 역시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셔야 하며 부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은 기능경기대 입상 현황 서식입니다. 신청 직종과 관련된 기능경기 경력 중 금, 은, 동만 기재해 주셔야 하고요. 우수상이나 장려상 등은 입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대상 기능경기대회는 표와 같습니다. 또한 근거 서류로 상장 사본 또는 입상 확인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이고요. 신청 직종과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 보 취득 사항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술사나 기사는 제외됩니다. 근거 서류로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 서식은 우수숙련 기술이 선정 현황입니다. 신청자께서 숙련기술 전수자로 선정되신 경우에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선정 증서 사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별지 제14호 서식은 기타 숙련기술 보유 정도 인정 실적 현황 양식입니다. 신청 직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선정 숙련기술인 보유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상 실적, 자격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자격에도 기술 보유 증명서 또는 선정 증서 사본, 확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은 특허 등록 실적 현황입니다. 그리고 별지 제16호 서식은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실적 현황입니다. 신청 직종과 관련된 특허나 실용 디자인, 디자인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특허의 경우 출원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신청인이 발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실용신화는 고안자, 디자인 등록자에는 창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원 중이거나 거절, 무효, 취하, 포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발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인 경우에는 괄호 공동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공동명의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미기재 및 증빙서류에서 참가 인원 확인 불가 시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합니다. 단독 공동 표기는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기타 실적, 서정 논문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잘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서류는 등록증 사본, 소별된 경우에는 등록 원부와 발명 내용 설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별지 제17호 서식은 기타 실적 현황입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날짜와 관계없이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최대 작성 제출 건수는 20건으로 제한합니다. 20건을 초과하는 실적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실적은 제안, 제품 개발, 공정 단축, 경비 절감, 불량률 감소 등을 통한 공정 개선 또는 품질 개선 실적이고요. 신청 직종과 관련 문화상품 개발, 전시회, 발표회 개최 및 출품, 전국대회, 전국 규모 대회, 공모전 입상 실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실적 관련 사실 확인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요. 유의사항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전시회 실적에서 단독은 개인전 개최를 말합니다. 작품 단독 제작은 아니라는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역시 인원수 미기재 및 증빙서류에서 참가 인원 확인 불가 시에는 점수가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직종과 관련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도 기타 실적으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서류, 소속 대표 업체 확인서, 전시회 참가 확인서, 입상 확인서들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 해당 실적의 내용이나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도록, 설명서 등 부침 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적도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실적만 유효합니다. 별지 제18호 서식은 서적 논문 저술 현황입니다. 유의사항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적 출판 등록 번호 또는 ISBN을 표기한 서적만 저희가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원문 전체 내용이 확인 불가하거나 미사용 도서, 저작권 침해 등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발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7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9호 서식은 숙련기술 관련 대외 활동 실적 현황입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기관 또는 단체명, 대외 활동 분류번호, 대외 활동 내용, 참여 횟수,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대외 활동 분류번호는 저희 유의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실적 인정 대상 분류기재 기재 요망 요 부분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의 유형을 저희가 실적 인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하시는 활동이 이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이제 그 구분하셔가지고 표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근거 서류는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사항은 참여한 사실에 대한 확인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참여 전에 위촉 알림 문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확인서에는 저희 예시해 드린 것과 같이 활동 내역과 참여 일자가 이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실적만 유효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은 사회봉사활동 실적 관련 양식입니다.
유의사항 보시면 신청 직종과 관계없이 봉사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인정 봉사 단체는 이 표와 같고요. 인정 범위도 이 표와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금전적 기부는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근거 서류는 봉사 활동 기간, 봉사 시간, 봉사 참여 횟수, 활용 내용 등이 명기된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VMS나 1365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면 네, 괜찮습니다. 역시 7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관련 온라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